가져야 되는 회사들에 대한 암기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1번 트래블을 넣으라 했고요. His dream is 라고 돼 있어요. His dream is.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어떤 의미의 문장을 완성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그의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his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해도 되고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해도 되겠죠. His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raveling around the world 라고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동명사는 동명사가 하는 역할이 총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뭐? 주어 할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뭐할수 있습니까? 보호할 수 있고, 목적어 할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뭐의 목적어? 은치사 목적어도 할수 있죠. 이책네 가지 역할을 하는데, 1, 2, 3, 4 풀면서 이게 주어를 하는지, 보호를 하는지, 목적어를 하는지,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id Alice nearly give up the ballet? 이러고 있네요. 여기에서 nearly도 중요하네요. nearly. nearly.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최근에, listen to me? Did they? 예? 가까운. 가까운은 near고요. nearly는 near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고요. nearly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nearly는 얘하고 같은 뜻입니다. 'Almost'가 뭔 뜻인데요? 거의죠, 거의.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Near'가 자기 혼자 어떤과 어찌시를 다합니다.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됐습니까? 'Nearly'는 거의.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Why did Alice nearly give up more ballet? 이랬는데요. 뭐 어떤 의미의 문장을 완성시키란 말이죠? give up, 뭐 하다? 포기하다, 이 말이죠. 왜 앨리스는 거의 발레 배우는 것을 포기했었니? 이 말이죠. 왜 거의 포기했었니? Why did Alice nearly give up? 그러면, 오케이. 문장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되겠다? 읽어볼까요? Why did Alice nearly give up learning balle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give up에 대한 얘기죠.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는 없죠. 대표적인 동명사 목적어 동사죠. Why did Alice nearly give up learning ballet? 오케이. 그 다음에 use를 알맞게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We are interested in more your new laptop computer. 어떤 의미의 문장을 만들란 얘기죠? 우리는 너의 새 노트북 컴퓨터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너의 새로 산 노트북 컴퓨터 사용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되겠다? We are interested in using your new laptop computer. Using 되겠죠. We are interested in using your new laptop computer. 오케이. 그래서 using your new laptop computer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주, 보, 목, 전치사 목적어 그게 무슨 역할하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I forgot blank my purse so I borrowed $10 from Yumi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bring을 넣으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일단 어떤 의미의 문장을 완성시키란 말이죠? 나는 나의 지갑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했었다 이 말이죠. 난 지갑 챙기는 걸 깜빡했어. 지갑 챙기는 걸 깜빡한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So I borrowed $10 from Yumi. Yumi한테 10달러를 빌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런 뜻을 완성시키려면 I forgot to bring my purse so I borrowed $10 from Yumi. 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orget 무슨 bringing을 가져올 수도 있죠. bringing의 형태도 목적어도 되고 to bring도 되는데 왜 to bring을 했는지 바로 얘기해 볼까요? 왜 bringing은 안 되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미래, 과거의 미래죠. 과거의 미래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해야 하는 것을 깜빡했으니까 난 지갑 갖고 있었어 안 갖고 있었어?
안 갖고 있어도 하는 이런 의미를 완성시키려면 forget to do 해야 되겠죠. 해야 할 일을 깜빡했다죠. 해야 할 일을 bring 해야 하는데 안 가져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o bring my purse. So I borrowed $10 from Yumi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도 무슨 역할을 하는지 to bring my purse가 주보목, 전시사 목적어 중에 뭔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traveling around the 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재영아 뭐라고 부를래? 오케이. 그래서 민규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his dream? 이라고 물었겠죠. 그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동, 명사, 구라고 부르죠. 그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의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영, 주, 보, 목, 전치사, 목적어 중에 하는 역할은 뭐? 그렇죠. 당연히 뭐의 역할하고 있다? 보호 역할하고 있죠. 보호. 어떨 때 보호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의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보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to travel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런 거 배웠죠? 예, 그 다음에 why did Alice nearly give up learning ballet? 그래서 learning ballet가 하는 역할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고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learning ballet가 하는 역할은 뭐? 주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전세의 목적어입니까? 목적어죠. give up 이란 동사의 목적어죠.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따로 배웠죠? 그렇죠. 포커스, 이 동명사 첫 번째 포커스가 뭐였어요? 주어와 보어로 사용되는 동명사였죠. 그렇죠? 왜 같이 배웁니까? 걔는 한꺼번에 배웁니까? to do를 써도 되고, doing도 써도 되고, 상관없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근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따로 배웠죠. 왜 따로 배웠죠? 그렇죠. 동사에 따라서 want와 같은 녀석이냐, enjoy 같은 녀석이냐, like 같은 녀석이냐, 아니면 try 같은 녀석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give up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enjoy류죠. enjoy doing, give up doing, keep doing, practice doi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의 목적, give up 동사의, give up learning ballet, 발레 배우는 것을 뭐 하다? 포기하다. 라는 give up doing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규, 다음, using your new laptop computer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넌 무엇에 관심 있니? 라는 질문이죠. What are you? 너희들은 무엇에 관심 있니? What are you interested in? We are interested in using your new laptop computer. 됐습니까? 그렇다면, 재영, using your new laptop computer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죠.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무조건 동사가 오고 싶으면 하다라는 의미의 형태가 오고 싶으면 ing 형태로 바꿔야 된다. We are interested in use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To use도 당연히 안 되고요. 다음 I forgot to bring my purse. So I borrowed $10 from Yumi에서 to bring my purse가 하는 역할은 목적어죠. Forget 동사의 목적어죠. 그렇습니까? 그럼 묶어줄 수 있는 건 2번과 4번 목적어로 쓰인 부분 같지만 근데 또 2번과 4번의 차이점은 give up은 doing만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forget은 둘다 되는데, 내용에 따라서, to do가 와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bringing, ing 형태가 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뭐로 쓰인 것만 지금 빠졌습니까? 그렇죠. 주어로 사용되는 것만 지금 없죠. 됐습니까? 뭐, reaching the finishing line of a marathon is really tough. 이런 문장. 마라톤 결승선에 도착하. 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럴 때 사용된 건 reaching은 주어로 사용된 동명사였죠. 지금 왜 어디 아파? 괜찮아? 왜? 뭔일 있어? 괜찮아? 수업할까? 오케이.
다음 밑줄 질문은 어법상 발음이 고쳐라. 그래서 I hope visiting my cousin next year. 일단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 나는 희망한다. 기대한다. 희망한다. 뭐 하는 것을? 나의 사촌 방문하는 것을 언제? 내년에. 그렇죠. 다음 연도에. 그러면 I hope visiting이 아니고 I hope to visit이죠. hope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want와 같은 녀석이죠. want라든지 hope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했죠. want라고 핸드폰 열면 안에 뭐가 들어 쭉 나와 있어야 되고 enjoy 뚜껑 열면 뭐가 있고 like 뚜껑 열면 뭐가 있고 try 뚜껑 열면 뭐가 있고 이거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to take a picture from me 하고 있네요. would you mind to take a picture from me.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의미의 문장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진 찍는 것이 싫겠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뭐 놀러 갔을 때뭐 사진 찍고 싶은데 단체 사진 찍고 싶은데 뭐 우리 한명 빠지면 안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Would you mind to take picture for us? 뭐 이런 거 드리겠죠. 어쨌든 to take가 아니고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그렇죠. taking 해야 되겠죠. mind는 대표적인 enjoy 류죠. enjoy doing, mind doing. Would you mind taking a picture from me? 오케이. 그 다음에 Mike went to play tennis with his friend 하고 있네요. Mike went to play tennis with his friend.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의미의 문장을 완성시켜라? 마이크는 그의 친구와 함께 테니스로 갔다 이 말이죠. 마이크는 친구와 함께 테니스로 갔습니다. 그럼 플레이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플레잉이 돼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배웠어요? go doing 배우지 않았나요? go doing, go shopping, go fishing 뭐 하러 가다. go fishing, go shopping. 그쵸? go walking 산책하러 가다. go playing tennis 테니스 치러 가다. 그럼 마이크는 테니스 치러 갔다 하고 싶으면 went playing tennis 해야 되겠죠. go doing이죠. go doing. 그다음 계속해서 4번 we are looking forward to travel to Tokyo.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도쿄 여행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도쿄 여행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we are looking forward to traveling to Tokyo 해야 되겠죠. 그렇죠? to를 왜안 써가지고 틀리고 희한하게들 틀리더군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traveling to Tokyo. 그래서 이 to는 뭐다? 그렇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도쿄 여행하는 것의 형태로 동명사로 써와야 되겠다.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의 투다. 이런 게또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투인데 전치사의 투라서 조심해야 되는 게또 뭐가 있었더라? look forward to 말고 또. 그렇죠. be used to doing이 있었죠.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look forward to는 같은 표현도 같이 오는데요. look forward to는 그렇지. can't wait to do였습니다. 그때는 can't wait to do. we can't wait to travel to Tokyo하고 같다 했죠. we can't wait to travel. 그때 to 부정사 써야 됩니다. we can't wait to travel to Tokyo. we are looking forward to traveling to Tokyo. 됐습니까? 오케이. 동명사 파트가 은근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저 뒤에 가면 뭐도 있습니까? 우리가 수거라고 했던 것들도 있었죠?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want 말고 뭐가 있었더라? like to do. 그거 말고 또. 그렇지. feel like doing is feel like doing. 뭐뭐 하기를 원한다. feel like doing.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배웠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t help doing이죠. can't help doing. cannot help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라는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난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노래 가사로 익히면 좋겠죠. 그런 어려운 표현.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Can't help,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Can't help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뭐뭐 하자마자 이런 것도 배웠죠. 뭐뭐 하자마자가 뭐였죠? On doing이죠. On doing.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On seeing Mike, I ran away. 마이크 보자마자 난 달아났다.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하는 동안. In doing. 다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뭐 그 미안한 표정 짓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보면 되니까. 어차피 막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써먹게 많으죠. 네, 이런 것들은, 이런 파트, 포커스 17과 같이 이런 수거들은 자꾸 봐야 돼. Go doing, 뭐이네, go doing, 뭐 하러 가자. On doing, upon doing, 하자, 맞아. Feel like doing, 뭐뭐 하고 싶다.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데 익숙해진다. Look forward to doing, 뭐 하고 싶다. Can't help, can't wait to do 하고 갔다. 여기에 비교적으로. Be busy doing도 뭐이네, be busy. I'm busy. 뭐, I'm busy doing my, 뭐, homework. 숙제하느라 바빠. 그 다음, it'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그 다음에, cannot help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주 보시라 했습니다. 뭐, 그 정도네요, 일단. 그래서, 이 B의 1번 되게 쉬웠어. 아우, 뭐지, 쉽다. 이거 꼭 터졌지, 뭐. 아우, 2번 쉽다. Mind doing. 어, 3번, 뭐지? Went to play. 아, 마이크는 테니스를 치기 위하여 갔다. 마이크 went to play. 왜? Go doing이라고, go doing. 어? Look forward to doing. 나머지 똑같습니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doing. 그니까. 다음 C. 다음 문장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Becky's goal is becoming a fashion designer. 오케이. 그래서 Becky의 무엇은? 그렇죠. 목표는, 꿈은, 말이죠. Becky의 목표는, 골은 목표죠. 목표는 becoming a fashion designer 하는 것이다. 그래서 becoming a fashion designer는 주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입니까? 그렇죠. 보어죠. 것이다 하고 있죠. 패션 디자이너 되는 것이다. 그럼 보어로 사용된 동명사는 당연히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to 부정사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라는 걸 C문제에 다는 거죠. to become a fashion designer. 그 다음에 decorating my diary is great fun. 뭐 하는 거? 나의 일기장을 꾸미는 것은, 장식하는 것은 엄청 재미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 안 하죠.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런다. It is great fun to decorate my diary. 그래서 무슨 구문?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진주어에서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사용하고 있죠. 제형이 또 어지러워. Are you dizzy? Are you okay? 어? 제형 왜 어디 아파? 아픈지 안 아픈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얼마 동안? 어디에? 뭐 하는 것을 계획하니? 머무르는 것을 계획하니? 넌 계획하니? Do you plan? 머무르는 것? To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는 것. Do you plan to stay here for some time? for a while? Do you plan to stay here for some time? 그래서 1번 장문은 왜 출제가 된 거예요? 1번 장문은 왜 출제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죠, plan to do, want to do, plan to do, hope to do, 이런 것들이죠. Do you plan to stay here for some ti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데이비드 왼쪽에서 운전하는데 익숙하다. 누구는? 오케이, 무엇에? 왼쪽에서 운전하는 것에게 뭐 해져 있다?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데이비드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is used 무엇에게? To driving on the left. 우리나라 자동차는 운전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왼쪽에 있죠. 그쵸? 데이빗은 근데 뭐 일본 사람이거나 영국 사람인 모양이죠. 일본이나 영국은 운전석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왼쪽 좌석에 앉아서 운전하는데 익숙하다. 데이빗이 used to driving, be used to doing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 배웠습니다. 그쵸? 일단 데이빗 is 그쵸? Accustomed. 데이비드 is accustomed to driving on the left. 아이고, S가 빠졌네. 데이비드 is accustomed to driving on the left. 같은 말이고, 데이비드 is 데이비드 is familiar with driving on the left도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Be used to doing, be accustomed to doing, be familiar with. 재형이 계약이 미뤄져 갖고 매우 실망했어? 아니야? 좀 기분 좋아? 계약이 미뤄져서? 그것도 아니야. 계약이 미뤄져서 기분이 좋지? 아니야?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젤란. 마젤란은 그의 세계 일주여행을 마치기 전에 죽었답니다. 누구는? 마젤란은 언제? 뭐 했다? 죽었다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젤란 죽었다? 마젤란 died. 그가 뭐 하기 전에? Before he could finish. 끝마치기 전에도 무엇을 sailing around the world 그렇죠 sailing. Did not die before he could finish sailing around the world 그래서 3번 문제는 왜 나왔다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해석하세요. Do you feel like ordering a pizza? Do you want to order a pizza? 하고 왔죠. 너는 피자 주문하는 것을 원하니? 말이죠. 피자 주문하고 싶니? Do you feel like ordering a pizza? Feel lik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원하나? 뭐뭐 하고 싶다. Do you feel like ordering a pizza? Order는 주문하다니까. 너 피자 주문하고 싶니? 나, I could not help laughing at his mistake. I could not help laughing at his mistake. 대형,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나는 그의 실수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 뜻이죠. 그가 cannot help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I could not help laughing. 난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의 그리고 뭐 laugh에서 비웃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뭐 그의 실수를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Fred remembered to bring his lunch. 그래서 챙겨왔어? 안 챙겨왔어? 챙겨왔어요. 그렇죠. Fred는 뭐 했다? 기억했다. 뭐 해야 할 것을? 그의 점심 챙겨와야 하는 것을. 제가 챙겨오기도 했는데 챙겨왔다는 얘기고. Nancy will never forget seeing Beyonce. Nancy는 뭐할 것이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뭐 해야 할 것이야? 뭐 했던 것이야? 그렇죠. 비욘세를 만났던 것을. 그러니까 Nancy는 비욘세 만난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식 소감. 고맙습니다. 형님 뭐 왜?
너무 어렵다. 그건 너무 어렵던데. 내 모르는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유지용 좋겠지? 얘는 뭐 틀렸고 왜 틀렸냐고.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시험이 8월 며칠이냐? 22일이구나. 자, 계속해서 수동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라는 파트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피자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피자 입장에서 문장을 잘 쓰고 피자가 만들어짐을 당한다 이 말이죠. 만들어진다.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I make pizza를 pizza is made by me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그래서 수동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사의 세 번째 형태. 뭐 바뀐 무슨 시?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사용해서 뭐뭐 되어진 입장 바뀐 하다 시가 아니죠. 입장 바뀐 어떤 시죠.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가 뭡니까? 무슨 동사? 비동사. 그렇죠. 맞습니까? happy 행복한인데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be happy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하다가 뭐야? 관심을 가지게 하다. 관심을 가지게 하다가 be interested입니까? 아니죠. 관심을 가지게 하다가 뭐예요? interest죠. interest. 신나게 하다가 뭐예요? 신나게 하다. excite죠. 그러니까 신남을 느끼는 이 뭐예요? 그래서 수동태로서 be excited in, be interested i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뭐로 채워진,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이런 거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다. 뭐뭐로 가요? be full of 말고 뭐가 있죠? be filled with이죠. be filled with. 근데 fill의 뜻이 뭐예요? F-I-L-L, fill. 채우다죠, 채우다.
필했듯이 채우다니까 비필드는 채우는 행동을 당한, 쉽게 얘기하면 채우가 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수동태였습니다. 됐습니다. 재영이 뭐 두고 온 거 있어? 집중해, 집중. 수업에. 어? 자꾸 두리번 하지 말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보는 것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행위라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녀석이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뒤로 가는 게 수동태라 이겁니다. 아까도 I make pizza를 수동태로 만든 게 pizza is made by me. 이렇게 했었죠. 예문이 English is learned. 영어가 배운다야, 학습되어진다야. 영어가 배울 리가 없죠. 학습되어진다. All of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굳이 당연히 영어가 개미들에 의해서 학습되진 않겠죠. 호랑이들에 의해서 학습되진 않겠죠.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하니까 my people이란 말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략할 수 있고,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 뭐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누가 people이 뭐 한다? learn 한다. 무엇을? English를. 어디서? All over the world에서. People learn English all over the world를 수동태로 바뀌는 것은, 자, 수동태로 바꿀 때 이거를 능동태 수동태 왔다 갔다 자유자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의 목표야. 전체 목표. 그러면 우리가 끊어읽기 할 때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각각 끊어읽기 하면 이건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고요.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을 하는데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는 문장을 보고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영어가 배워진다죠. 영어가 English가, 자, 여기에 시제가 뭐예요, 시제? 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English랑 같이 넣을 수 있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 is고요. learn의 세 번째에서 it is learned가 되는 거죠. 영어가 학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all over the world 쓰고 by people은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셨죠? 네. 그래서 red roses are loved by Helen. Red roses are loved by Helen.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nk you. 더 그렇죠. The photo was taken by him. The photo was taken by him. 계속해서 재영이 gestures. 하나도 안 들려! 미스언더스투드죠.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그래서 다음. 더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Smith.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 red roses are loved by Helen은 뭔 뜻이에요? 그쵸. red roses are loved 하면 빨간 장미가 사랑한다야, 사랑받는다야, 사랑을 받는다죠. 누구에 의해? 헬렌에 의해. 됐습니까? 이거 좀 이따 전부 다 능동태로 바꿔볼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The photo was taken. 누가 뭐 되어졌다? 사진이 찍혔다 이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사진은 그에 의해서 찍혔습니다. The photo was taken by him. 그럼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가 뭔 뜻이야? 그렇죠. 몸짓이죠. 몸짓, 손짓은 가끔씩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잘못 이해된다니까 오해받는다. 몸짓은 가끔씩 잘못 이해되어진다. 됐습니까? 뭐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문화권에 따라서 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 다 승리의 북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호주 애들 이렇게 하면 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 저 새끼 왜 난 뭐 야 잘해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상대 친구가 호주 친구면 어, 저 새끼 왜 나한테 욕하는 거야. 무슨 문장인지 알겠습니까?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몸짓은 가끔씩 오해받는다. 그러니까 다음에 4번 문장. The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s. Smith. 누가 뭐 되어졌다? 그렇죠. 그 차는 파크가 공원 말고 주차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차가 주차하겠어? 주차되겠어? 그렇죠. 요즘은 주차하더군요.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동차가 주차되어졌다? 어디에? 그 도로에, 길거리에, 누구에 의해? 스미스씨에 의해. 그렇습니까? 그 자동차가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s. Smith. 됐습니까? 그럼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Red roses are loved by Helen을 세용. Helen love red roses. Okay. Red roses are loved by Helen. Helen love red roses. 맞습니까? Okay. 여기에 red roses are loved 하면 무슨 시제로 사랑받는다야? 현재 시제로 사랑받는다죠. 그러면 헬렌이 사랑하는 것도 무슨 시제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Helen loves red roses. 알겠습니까? 이런 것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Helen loves red roses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도 잘 보세요. Red roses가 사랑받는다. Red rose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 loved가 되는 거죠. they is도 아니고 they were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시제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Helen loves red roses. Red roses are loved by Helen.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것도 The photo was taken by him. 다음 능동태로 바꾸면 He takes the photo. 오케이, 맞습니까? 네? 뭐큰 소리 얘기해 봐. 오케이. 자, 여기 보면 The photo was taken 하고 있죠. 그 사진이 언제 찍혔대? 과거에 찍혔대죠. 그러면 그가 찍은 것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takes가 아니고 당연히 뭐야? He took the photo. He took the photo.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능동태 수동태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진이 찍혔다 할 때, 얘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그러면 찍힌 게 뭐야? 이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it하고 같이 노는 과거 비동사는 뭐야? was, 그 다음에 찍힌, it was taken, 그 다음에 얘는 뭐? by him. 이해됩니까? 오케이. 2학기 때 하이라이트가 수동태입니다. 1학기 때 하이라이트는 뭐였어요? 현재 완료였죠. 그니까, 2학기 때도 현재 완료도 또 나옵니다. 봤지만 전번에. 그 다음에 계속 3번.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이것처럼 바꾸면. 내가 능동태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 3번 수동태의 특징은 뭐예요? 3번 수동태의 특징은 뭐예요? 저 행위자가 생략됐다라고 얘기하는 수동태에 보면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설명을 하면 수동태에서 행위자가 일반인 혹은 알수 없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by 플러스 목적격을 뭐 한다? 생략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스처는 가끔씩 오해를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오해를 받겠어?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By people이 생략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by people이 생략되었으니까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 누가 뭐 한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오해받는다가 아니고 지금 능동태 문장은 오해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누가 오해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빈도부사 sometimes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그러면 people 누가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합니다. 그렇죠. sometimes miss understand 무엇을
gestures.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사람들은 가끔 오해합니다. 무엇을? Gestures. 됐습니까?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the gestures. 그래서 끊어읽기가 잘 되어 있으면 수동태 파트도 아, 누가 뭐 한다 해서 아, 목적어네? gestures가 목적어네? 그럼 gestures를 주어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gesture가 가끔씩 오해받는다. 여기에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sometimes 빈도 부사니까 people하고 misunderstand 요 둘을 보고 무슨 시제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까? people misunderstand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좀 gestures 안만 길어봤자 they go, they are misunderstood인 거죠. 그것들은 오해받는다. They are misunderstood. 그렇죠. 거기다가 they 대신 gestures 몰래 내려놓고 gestures are misunderstood인데 거기다 빈도부사 뭘로란 말이야? Sometimes. 그러니까 are 뒤죠. 그렇죠. 그래서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by people. 이해됩니까? 지금 엄청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됐습니까? 네. 왜 재영아 뭔 일 있었어? 너 집에서? 괜찮아? 어? 안 괜찮아? 어? 어디가 안 좋아? 그 다음 계속해서 The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Smith. 그러면 다음 4번 하고 있네. 미스터 스미스 파크드 그 다음 뭐? 파크드 더 카 온 더 스트리트. 오케이 재영아 맞니? 미스터 스미스 파크 더 카 온 더 스트리트.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 자동차가 주차되어졌다죠. 어디에죠, 이거? 어디에. 누구에 의해죠, 이거? 행위자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다? 스미스 씨가 주차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주차되었다 할 때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럼 스미스 씨가 주차한 것도 뭐니까? 과거니까, Mr. Smith Park. 잘했죠. 그 다음에, 무 파크의 목적어 올 차례죠. 무엇을? The car. 그 다음에 어디에가 올 차례네요. 남아있는 on the street. 이렇게 능동태로 바꾸면 되겠고 이거의 수동태로 바꿀 땐 스미스가 주차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 하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바로 무슨 문장? 수동태 문장. 그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언제 주차됐어? 언제? 과거에 그래서 the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Smith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똑바로 앉으시고요 그 다음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그 오토바이는 누구에 의해 바에 의해 뭐 되어진다 그렇죠 운전되어진다 시제는 현재죠. 그렇죠? 그러면 the old water bicycl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운전되어진다. It is driven. 그렇죠? 드라이브에 산다면 신 drive drove driven. drive drove driven. the old water bicycle is driven. 누구에 의해? by Jack's father. 얘도 마찬가지 능동태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 누구는 이 만화 영화들은 누구에 의해 아이들에 의해 뭐 받는다? 사랑받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는 현재죠. 그렇죠. 그러면 these animation films죠. these animation films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것들은 사랑받는다? they are loved. these animation films are loved. 누구에 의해? by children. 아, 능동태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코치는, 누구는, 그 코치는, 누구에 의해, 그의 선수들에 의해, 뭐 받는다, 존경받는다. respect의 뜻이 뭐예요? respect. 그렇죠. respect, 존경하다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존경하다가 존경받는다가 되고, 시제는 현재인 거죠. 그러면 그 코치가 존경받습니다. The coach is
respected, 그렇죠? 코치 is respected. 누구에 의해? Players. 자, 그러면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바꾸는 거죠. 누가 뭐 합니까? 첫 번째 문장. 누가 뭐 한다? 제게 아빠가 운전한다. 무슨 시제로 운전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그는 운전한다. He, 그렇죠. He drives. 한번 길어봤죠. 얘 귀찮으니까 무엇을? It. 그래서 Jack's father drives the old motorbicycle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대명사로 바꾸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children은 they니까 그들이 사랑한다죠. 그들은 사랑합니다. They love 무엇을? Them. Children love these animation films. Children love these animation films. 아이들은 이 만화 영화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 his players 귀찮으니까 they로 바꿔서 그들은 뭐한다? 그들이 존경한다죠. 그들이 존경합니다. They respect 누구를? 그를? him 하면 되겠죠. They respect him, her. 그래서 his players, the coaches 해야 되겠네요. The coaches, players respect the coach. 됐습니까? him, her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부 다 무슨 체다, 일단 끊어있게 보면요. 각각 1, 2, 3, 4 끊어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Boys love soccer matches. 네.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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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s가 love 한다. 말이죠. 누가다? 그쵸? 무엇을? Soccer matches. 2번. 누가다? 누가? Orchestra 뭐 한다? Chases 한다. 무엇을? A mouse를. 전부 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목적어겠죠. 전부 다 뻔합니다. 3번. The director made this movie in 2013. 뭐라고요? The director made this movie in 2013. 뭐? 그래서 누가다? The director가 made다. 무엇을? 무비를 언제? In 2013. 뭐? They sell stamps in the post office. 누가다? They가 sell한다. 무엇을? Stamps를. 어디서? In the post office. 아, 오케이. 그러면 1번 재영아, 1번 문장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사커 잠깐만 내가 쓸 수 있다라 가지고 사커 매치스 그다음 뭐? 얼 러브즈 바이 boys. 그렇죠? Soccer matches are love. 축구 시합은 사랑받습니다. 머신 애들에 의해서. 이런 뜻이죠. 그럼 계속해서. Thank you. A mouse is chased by a cat. 그렇죠? 마우스가 추적한다, 추적당한다, 추적받는다, 당한다. By a cat. 고양이에 의해서. 그니까, 다음. 더 무비는 아닌 것 같고요. This movie was made by the director. Director in 2013. 자, 여기서는 행위자를 보통 어디로 보낸다? 제일 끝으로 보낸다, 수동태에서는. 그래서, this movie was made in 2013 by the director. 근데, by the director를 강조하고 싶으면, 또 이 자리에 넣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어디로 보낸다? 제일 끝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this movie was made in 2013 by the director. 여기서는 was를 선택한 거 잘했죠? was made. 그래서 made가 과거니까. 게다가 2013년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겠죠. 그러니까 this movie was made. 만들어졌었다. In 2013. 2013년에 by the director. 그 감독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형이. 스탬스. are sold
행위자는 어디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 in the post office 오면 되겠죠. in the post office 누구에 의해? by them. stamps are sold. 우표가 판매되어진다 이 말이죠. stamps are sold 어디서? in the post office 우체국에서 누구에 의해? by them. stamps are sold 우표 팝니다 이 말이죠. stamps are sold 우표가 팔립니다. 됐습니까? 숭태 대충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계속 좀더 풀어보면 알겠죠. 자, 계속해서 그 나무들은 메리에 심어뒀다. 이거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비규 더 트리즈 플랜트 바이 메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몬트리올에선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프렌치 이즈 스포큰 바이 몬트리올. 오케이. 둘다 틀렸죠 지금. 저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읽냐? The trees plant. 나무들이 뭐 한다? 심는다. 나무들이 심어요. 저 플랜트의 뜻이 뭐예요? 플랜트? 심다죠. 조금 내가 필요한 건 심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심는 행동을 당한. 심는 행동을 당하니 뭐야? 심는 행동을 당하니 뭐야? 플랜티드죠. 플랜트의 세 번째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붙일래? 그게 하나 안 들려. The trees are planted by Mary. by plus 목적격은 뭐다? 행위자다. 근데 무슨 시제라는 게요? 이게 당연히. 근데. The trees were planted. The trees were planted. 나무들이 어떤 이었다? 심겨진 이었다. 어? The trees were planted. 나무들이 심겨졌습니다. 누구에 의해? By Mary에 의해. 그다음 2번 문장. French is spoken. 뭐?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누구에 의해? 몬트리올에 의해. 몬트리올은 동네 이름이죠. 네? 몬트리올에 의해서, 몬트리올이 무슨 사람 이름입니까? 동네 이름인데. 당연히 모르겠어요. In Montreal, in Montreal. 어디서죠?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면 in Montreal. French is spoken. 프랑스어가 사용되어집니다. Where? 어디서? In Montreal. By people. In Montreal. 몬트리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생겼겠다? 여기에 by people이 생겼겠죠. 몬트리올에 있는 개가 프랑스어를 하겠습니까? 몬트리올에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생겨갈 수 있다. 네,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수동태의 시제와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에 대해서. 자, 수동태 할 때, 수동태의 핵심은 동사의 몇 번째 녀석을 쓰는 거다?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민규, 입장 바뀐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시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 너도 또 집에서 뭔 일이 있었어? 야. 뭐, 뭔 일이 둘이 싸우고 왔어? 어? 뭐, 지금, 똥 마려워? 어? 똑바로 앉아, 너. 등뼈가 없나? 이거 좀. 너 뭐, 보강 간다 그래갖고 슬퍼서 그래? 어떤 시라고 했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게 뭐야? 비동사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시제는 누가 표현하겠어? 비동사가 표현하겠죠. was냐, were냐.
is냐, am이냐 이런 것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데 조동사 뭘 씁니까? will을 쓰겠죠. will. 뭐 왜? 오늘 왜 이래? 있다구야. 수업 분위기. 너 왜? 자꾸. 뭐 어지러워 또? 어? 과거 시제 문장의 수용태는 was나 were plus pp 형태로 쓰고 미래 시제는 will be pp로 쓴다. Chinese food was cooked by 청. 능동태로 바꿔봐, 민규. 숙제. 능동태 바꿔오기. 더 펜스 will be painted by Tom. 능동태 변환. Tom will paint the fence. Tom will paint the fence. 끝날게 보면 Tom will paint. Tom이 뭐 할 것이다? Paint 할 것이다. 무엇을? The fence를. 이것이 무슨 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fence가 색칠되어질 것입니다 할 때 the fence가 오죠. the fence. 그 다음에 색칠된이 뭐야? 색칠된. 색칠된. painted. 색칠된다. be painted. 색칠될 것이다. will be painted. will be pp를 하면 되겠죠. will be painted by Tom을 붙이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 can, must, may, should 등을 포함하는 수동태는 can be pp, 뭐, must be pp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Animals should be protected. 그래서 동물들은 보호받아야만 한다. 누구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다운 people should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should protect 무엇을 animals 하면 된단 말이죠. people should protect animals. 그래서 이것이 능동태로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 동물들은 이 말이죠.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동물들은 animals. 보호받는이 뭐야? 보호받는. 보호받는 protected. 보호받는다. be protected. 보호받아야만 한다. protected. animals should be protected. 누구에 의해? by peopl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건 조동사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원형이 뭐야? 비동사의 원형이 뭐야? 비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an be pp, should be pp, will be pp 로 쓴단 말이죠. 수동태에서 비동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고 원형 비로 쓴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미치신 부분을 바르게 고쳤어라. The building i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The car will wash by Fred this weekend. Many balls were thrown into the basket by Jason. The project can be doing in 2 days. 그럼 마이크에서 소리되어 없다. 시제는 과거죠. repair 뜻이 뭐예요? 수리 되다야, 수리 하다야, 수리 하다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이 사용될 것이다. 무슨 시제야? 그렇죠, 미래 시제죠. 그 다음에 최초의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열렸다. 그래서 무슨 시제야? 과거죠. 홀드가 여러 가지 뜻인데 홀드의 뜻 뭐가 있나요? 잡다? 열다는 아니고 잡다, 개최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림픽이 개최돼주. 너네 더 퍼스트 올림픽 게임즈 안 만들어봤자. 조사해보세요. 누가 안 만들어봤자 뭐였지? The first Olympic Games. 다음 4번. 먼지가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캐리의 뜻이 뭐예요? 운반하다죠. 운반되답니까? 운반하답니까? 운반하다겠죠. 그러면 먼지가 운반하겠어? 운반되겠어? 운반되겠죠. 캐리 하겠어? 캐리 당하겠어? 캐리 당하는 거죠. To many parts of the world. 그럼 다음 문장은 수동태로 바꿔서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The secretary will copy the picture. Secretary가 뭐예요? 그다음에 Sam must solve the problem. Secretary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밴드의 연주자였다. 누가 음악이 누구에 의해 행위자 밴드에 모두였다 연주자였다. 시제는 과거죠. 그 집은 곧 팔릴지도 모른다. 누구는 그 집은 언제 곧 뭐한다 팔릴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팔다가 뭐야? 팔다. sell. 그러면 집이 sell을 해. sell을 당해. 셀을 당하죠. 셀의 3단 변신. Sell sold sold. 오케이. 아, 참, 연주하다는 플레이로 나와 있네요. 연주하다는 플레이. 자, 그 다음. 여기서 Focus 32.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인데요. 부정문과 의문이라죠. 뭐 넣는 방법? 난 넣는 방법과 뭐 하는 방법? 묻는 방법이죠. 그런데 수동태에서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은 엄청나게 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수동태에 무슨 동사 사용되니까? be 동사 사용되니까 is not made, are not 뭐 played 이런 식으로 쓰면 is not played. 묻는 문장도 마찬가지죠. is it made? 하면 되겠죠. was it made? 이런 식으로 be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정문은 be not PP, is not made 한다면 하면 된단 말이야. is not played, was not played by him 하면 된다. 그래서 the bridge wasn't built 하고 있죠. the bridge wasn't built in the 1800. 해도 되고요. 1800s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00s 해도 되고요. 1800s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이죠? 1800년대에 말이죠. 1801년부터 1809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 bridge was not built. 그래서 그 다리는 건설되지 않았다. 1800년대에. 행위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자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각한 겁니다. The bridge wasn't built in the 1800s. 그다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s it made by him? 하면 된다고요. Was it cooked by him?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Was the spaghetti cooked by your father? 하고 있네요. Was it cooked? 그게 요리되어졌었니? Was the spaghetti cooked by your father?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yes, it was. 뒤에 생겼던 말, yes, it was. 쿡드 바이 마이 파더. No, it wasn't cooked by my father. 됐습니까? 'Was the spaghetti cooked by your father?' 'Yes, it was cooked by my father.' 'No, it wasn't cooked by my father.'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합니다. 의문사, be, 주어, PP 무슨 수학 공식처럼 했는데요. 'When was it made?' 하면 되나요? 'When was it made?'
When was the pyramid made? 하면 When was the pyramid made? 그렇죠? 또는 뭐 Where was the car made? 하면 되겠죠? Where was the car made? 그 차 어디서 만들어졌어? 어디에서 Where 그 자동차를 만들어졌니? Was the car made? 그럼 그것은 중국산이야? It was made in China. 하면 된단 말이죠. It was made in Korea.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문은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하고 있죠.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와인잔은 언제 깨졌냐? When was it broken? It was broken last week. 지난주에 깨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렇죠? 민규, 뭐하냐? 왜? 민규 또 왜? 어? 뭐 무슨 뭐 유치원생들이야? 뭐 달래면서 공부해야 돼? 응? 뭐 또 뭐 1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고민해? 어? 왜? 뭔 일 있어? 또 어? 예. 그래서 by them이 생략된 거 왜 하겠어요? 응? 그렇죠. 그래서 민규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The bridge was not built in the 1980s by them.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 The bridge was not built in the 1930s by them 이라고 하고 있죠. 얘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전환이 어려우면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 되지 않았다 했습니까? 그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었다죠. 그 다리는 건설되지 않았다. The bridge wasn't built. 언제? In the 1800s. 누구에 의해? By them 이었어. 그럼 예를 써보면 그 다리는 1800년대에 누구에 의해? 그들에 의해 뭐 되어지지 않았다? 건설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민규 화면 봐. 그러면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하지 않았답니까? 누가 뭐 하지 않았다? 누구는 뭐 하지 않았다? 그들은 건설하지 않았다죠. 그들은 건설하지 않았다. 무엇을? 그 다리를 언제? 1800년대에. 자, 이거 여러분들 다 작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건설 안 됐다고 무슨 시제로 얘기했습니까? 무슨 시제로? 과거 시제로 얘기했죠. 그럼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던 것도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과거에 건설하지 않았다가 뭐야? They didn't build. They didn't build. 민규! 무엇을? The bridge를 언제? In the 1800s. 이렇게 하면 능동태가 되면 They didn't build. 됐습니까? Wasn't built가 didn't build가 됩니다. 왜? 이거 과거시제 부정문 수동태죠. 건설되지 않았다. 그들을 건설하지 않았다. They didn't build가 됩니다. Didn't의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잠깐 닫고요. 그 다음에 Was the spaghetti cooked by your father? 하고 있죠. Was the spaghetti cooked by your father? 얘도 이제 능동태로 바꿔볼 겁니다. 얘 있는 게 낫네.
일단 쓰겠습니다. Was the super cool 무슨 뜻입니까? 그 스파게티는 누구에 의해? 아빠에 의해 뭐 되어졌니? 요리 되었니? 이 뜻이죠. 그럼 민규, 이걸 능동태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누가 뭐 했니? 너의 아빠가 뭐 했니? 요리했니가 되겠죠? 너의 아빠가 요리했니? 무엇을? 그 스파게티를.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시제에 요리했니? 이거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빠가 과거에 요리했니가 뭐예요? 자, 이거는 너의 아빠가 요리했다죠, 이건. 그쵸? Your father cooked. 이거를 지금 무슨 문 만들어야 돼? 음 만들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Your father cooked에서 이 속에 숨어있던 뭘 꺼내면 돼? 이 안에 was가 들어있나요? 자, 너는 만들었다가 you made죠, you made. 넌 만들었니가 뭐였더라? 넌 만들었니가 뭐였어요?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니네 아빠가 요리했다는 your father cooked야. 그럼 니네 아빠가 요리했었니는 뭐겠어? Did your father cook 하면 되겠죠? Did your father cook? 니네 아버지가 요리하셨니? 무엇을 더? 스파게티를. Did your father cook the spaghetti? 하면 뭐가 된 거다? 능동태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고. 알겠습니다. 뭐 스파게티 쓰셨네요. 대충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요리했어 뭐라 하면 되겠어? Yes, he did. 안 했으면 no, he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녀석 보고.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by him? By him을 넣으면 그에 의해서 와인잔은 언제 깨어졌니가 되는 거죠? When was the. 알겠습니다.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by him? 뜻했으면 뭡니까? 그 와인잔은. 와인잔은 그에 의해 언제 뭐 되어졌니? 깨졌니가 되냐? 그 와인잔은 그에 의해 언제 깨졌니? 그럼 이건 능동태로 우리말 먼저 쓰면 누가? 그렇죠? 그가 말이죠. 그는 무엇을? 그 와인잔을 언제 뭐 했니? 했니? 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또, 민규가 해보겠다? 어. 그러면 그는 그 와인잔 언제 깼니?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When was he broken? Broken? The wine glass. 자, 지금 when was he broken 하면 그가 언제 깨졌니죠, 이거. 그가 언제 깨졌니. 그가 언제 박살났니입니다. 자, 그가 깨졌어, 깼어. 그렇죠. 그가 깼다가 뭐예요? 그가 깼다. 그가 깼었다. He broke죠.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한 건 그가 깼답니까? 그가 깼니입니까? 그가 깨었니죠?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id가 들어있죠? 그럼 그가 언제 깼니 하고 싶은 뭐야? Did he break? 그래서 그가 언제 깼니? 라는 얘기는 When
Did he break? 그러니까 when did he break? 언제? When did he break the wine glass를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을 잘 보세요.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은 그는 그 와인잔을 언제? 자, 수동태 파트에서는 뭐와 뭐가 중요하다? 한글 해석이 왔다 갔다 돼야 돼, 1차적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능동태는 그동안 무지하게 연습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하면 돼요. 새로운 거뭐 배우는 거 별로 없어. 사실 솔직히. 왜냐?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부분이야 뭐, 이 부분. was plus pp 이거. be plus pp 이거. be 동사가 있는 문장에 의문문이나 be 동사가 있는 문장에 난 넣는 거 여러분 몇 학년 때 배웠어? He is happy에 난 넣으면 뭐야? 그렇죠. He is not happy죠. 그렇죠? 그거 중1 때 배운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는 행복하니는 뭐야? Is he happy?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좋다는 뭐야? It is good이죠. 안 좋으면 it is not good 하면 되겠고. 맞습니까? 그것은 좋니? 하고 싶은 뭐란데? Is it good? 내가 방금 얘기했던 good 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몇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하고 똑같은 무슨 시다? 어떤 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만들어진다는 뭐야? 그것은 만들어진다. It is made죠. 그러면 그것은 안 만들어진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Is not made. 그것은 만들어지니 하고 싶으면 Is it made?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수동태에서 한글을 잘 보세요. 한글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When was it broken? 언제 깨졌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연습이 좀더 필요한 것 같은데. 너의 자동차는 언제 말고 어디서? 그럼 우리가 모든 장문을 할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시제죠. 그렇죠. 너의 자동차 어디서 만들어졌니? 이 자동차 당연히 언제 만들어졌겠어? 과거에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궁금한 말이니까 어디서 의문사부터 던지죠. 어디에서? Where. 그렇죠. 너의 자동차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니? Where was it? made 하면 되는 거 where was it made 그거 어디서 만들어졌어 where was it made 그니까 그럼 그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만들어졌다 it was made 한국에서 in Korea 여기서 조심할 건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 자꾸 by 뭐 수동태는 자꾸 by not라 이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만 by Korea 하면 뭐가 돼 버렸어 그렇죠 그 자동차를 만든 행위자가 누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이 코리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필요한 건 행위자야 웨어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 in Korea를 쓴단 말이야 it was made in Korea 한국산이야 됐습니까 민규 좀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문제를 한번 미리 좀 보는 거죠 여기 보면 grown 뭐 커피는 뭐 재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커피가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재배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추운 나라에서. 자, grow가 자라나도 되지만 뭐로 됩니까? 성장하는, 자라다 성장하다는 같은 뜻이고. 재배하다도 됩니다. grow가. 재배하다도 돼. grow의 두 가지 뜻. 자라다도 되고, 재배하다도 돼. 그럼 커피가 재배하겠어? 재배되겠어?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 The Statue of Liberty 이렇게 하고 있네요 The Statue of Liberty가 뭐였더라? 또 몰라요 Statue가 뭐야 그럼 Statue는 알아 이거 Statue도 몰라? 아는 놈은 머리 쳐박고 대답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얼빵해서 모르고 Statue는 조각상이죠 조각상
안다고 생각할 때 외신 적도 있어. 리버티는 뭐야? 자유입니다, 자유. 보지 않았어, 이거? 스태츄 오브 리버티? 그래. 몇번 있어? 세 번, 네 번째다, 이거. 아, 그래요? 그럼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는 사실은 넌 절대 알수 없겠구나. 여기 안 가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피라미드는 어디 있어? 대박. 네, 그래서 자유의 여신, 이 문장은 뭔 얘기하고냐? 자유의 여신상은 건설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 미국인들에 의해 만든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자유의 여신상 누가 만들었어요? 지랄하고 있니? 그래,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선물로 줬죠. 누가? 왜 선물로 줬냐면,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했습니까?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했어요? 모르죠,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어? 어? 아, 그래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사이가 좋겠어, 나쁘겠어? 그렇죠, 나쁘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앙숙인데, 영국이 미국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갖고 있었어. 그러면 프랑스가 배가 아프겠지? 근데 미국이 독립해버렸잖아. 그렇죠. 사돈이 또 땅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사돈이 땅 사면 기분 나쁘잖아. 배 아프잖아.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일본이 엄청 큰 땅을 갖고 있다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해 갖고 독립해서 땅을 뺏겼어. 그럼 우린 기분이 좋잖아. 우리 일본이랑 사이 좋아? 그런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와, 미국 사람들이 일 잘했어. 그러면서 뭐 해준 거야? 선물 해준 거야, 선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전화기는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뭐 되지 않았다? 발명되지 않았다. 얘기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그 접시들은 나의 누이가 착해, 안 착해? 나의 누나가 착해, 안 착해? 어? 딱 보니까 내용상. 우리 누나는 착하다, 안 착하다? 우리 언니는 착하다, 안 착하다? 안 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랬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뭐겠어요? 1, 2, 3, 4, 5에 대해서 뭐를 추가적으로,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니까 뭐 해오라 그러겠어요? 얘를 뭐 해와라? 그렇죠. 능동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능동태로 생각해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얘는 뭐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문제가 몇개 있을 텐데. 행위자. 행위자가 없는 게몇개 있죠. 그렇죠? 뭐가 몇번몇 번이 행위자가 없나요? 그렇죠. 1번하고 또, 그렇죠. 4번은 행위자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1번은 커피는 추운 나라에서는 재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커피 재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파머즈겠죠. 파머즈. 그렇죠. 파머. 그러니까 뭐가 생겨났다? By 파머즈가 생겨났죠, 이거. 폴리스 오피스겠습니까? 파이어 파이터겠어? 아리스타. 바리스타가 재배 아니야?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이죠, 파머즈. 그 다음에 4번은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만 안 만들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By 삼성을 생각했다 칩시다. 삼성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삼성 이놈 새끼들 전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전부 마카다 어디서 만들어? 그렇죠.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대기 업체.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을 짓고 자꾸 이래야지 뭐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그래야지 뭐가, 그렇죠. 고용이 창출될 거 아니야. 젊은이들이.
알겠습니다. 안 만드는 게 좋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B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다. 뭐 종이가 보이고 중국에서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B가 대답한 거 보니까 invented가 보이죠.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아니, 영어로 말고 우리말로 뭐라고 했겠어요?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됐냐?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B가 대답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렇대죠. 맞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중국에서 발명됐냐? 그다음 2번은 뭐 이 사진 보이고 아 이 그림이겠네. 반고흐 보니까 이 그림 보이고 반고흐에 의해 뭐 이거 보입니다.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B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페인티드가 보이죠. 그렇죠? Painted by Picasso.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A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이 그림은 반고흐에 의해 그려졌니?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니고 그렇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다음에 그것은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3번은 뭐라 뭐라 하고 다이어트 코크가 뭐죠? 다이어트 코크. 그렇죠? 다이어트 코크 맛있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맛 없죠. 그렇죠? 다이어트 코크가 맛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죠. 별로 달진 않아서 그렇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릅니다. 자, 근데 it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80s. 자, introduced는 introduce로부터 왔죠. introduce가 뭐더라? 소개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it was introduced는 뭔 뜻이겠어요? 소개되었단 말이고. 그 다음에 in the early 1980s가 뭐였는데 in the early 1980s가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1980년대 초반에 말이죠. 맞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그것은 소개되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었겠죠. 그렇죠. In the early 1980s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겠죠. In the early 1980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C.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꿔 쓰라고 했는데요. 이거 중 몇 학년 문제? 중1이죠. 그렇죠. 초등학교인가요? B동사에 있는데 not 넣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B동사가 있는데 있는 문장에 not을 넣고 넣고 또는 묻는 문장도 많고 정말 쉬운 거죠. 이거.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 Poem. 그렇죠.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art gallery is closed at 5 o'clock by them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에서는 내가 또 A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능동태로 바꾼 다음에 not도 넣어보고 묻는 문장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하세요. 뭐 왜? 그렇지. 선생님 공부를 확실하게 시키잖아. 문제 4개를 열어놓고 아니겠다 지금. 네 개를 어디 내가 열을 때로 봤어.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또 파란색 글씨가 있네. 이거 언놈이 쓴 글씨야 이거. 내 놈이 쓴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언놈이 썼겠어. 내 놈이 썼지. 오케이. 뭔가 부족해 보여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요. 이 신발. 이 신발 할 때 니들은 분명히 실수한 놈이 있을 거야. 이 신발이라는 영어를 할 때. 그쵸? 분명히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실수한 놈이 있을 거야. 이 안경이 뭐지, 영어로? 이 안경이 영어로 뭐예요? These glasses죠, 그쵸? 그쵸? These glasses죠? 이쪽 신발은 뭐 맸네. 뭐 아닙니까? 아니, 엄청, 아니, 아니에요? 당연히 이 안경은 these glasses다,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발은 뭐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시제는 뭐겠어요, 이거는? 과거죠, 과거야. 만들어졌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들기 힘들면요. 만들어졌었다 한 다음에 거기다 not을 넣어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그 메일이 보내졌니 하고 있네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다가 뭐예요? 3번 메신은 뭐죠? Just sent.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누구에 의해 그 메일이 보내졌니? 이것도 만들어보라는 거.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 그 메일이 보내졌니? 누구에 의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By whom 이죠. 원래는 by whom 이죠. 근데 by가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by whom으로 작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whom으로 시작하는 작문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whom으로 시작하는 작문을 했을 때는 by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로 가야 되겠죠. 아, 아우 힌트 너무 많이 줬다. 이게 다 민규가 똥 씹은 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힌트를 많이 준 거야. 다들 이따가 마치고 민규한테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예. 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사형식의 수동태라는 건 왜 따로 할까? 어려워서다. 나눠져서 뭔가 좀 비슷하게 갈라놓은 거. 자, 우리 사형식으로 한 우리 정말 좋아했던 파트 있잖아. 문장에 형식. 문장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나기 좀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사형식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뭘부터 얘기할 것 같아요? 감목증목. 그 얘기하겠죠. 감목증목. 근데 나는 감목증목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 보통 얘기가 어떻게 있으라고 했어? Give A 수준도 있어. Give A, B. Give A, B. 이해가 안 되고. Give A, B의 뜻이 뭔데? A를 A에게 준다. 그렇죠. 아이고 다 끊어주겠는데. Thank you. 아이 목청군인데 사형식 다 몰라. 어? Give A, B가 뭐야? A에게 B를 주다. 그래서 그래. A를 B에게 준다면 뭐? 어? A를 B한테 줘? 어? 그럼 쌤 제가 모르는데 B를 A에게 준다. B를 A에게, 그건 맞네. 누가?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누구누구에게, 뭐, 이게 사용식에 대한 문법책의 정리는 사실은 되게, 복시가 하나, 뭐, 어쨌든 이렇게 설명됩니다. Give A, B 하면 A를 보고 뭐 간접 목적어다. B를 보고 직접 목적어다.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걸 간접 목적어라 하고, 무엇 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하면 직접 목적어라 하는데,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그런 동사들을 보고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따로 이름 붙였을까? 수요동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동사란 애들은 목적어를 몇 개 가질 수 있다? 2개. 어? 목적어 몇 개? 2개. 어? 수동태는 무수어가 무수어 되는 거였죠?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식 문장의 수동태를 따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몇 개가 될 수 있다? 수동태 문장이 네. 능동태 하나의 수동태가 두 개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렇죠?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거 뭐 끊어읽기 표시를 해보면 누가 그녀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선물을 뭐했다 주었다 이렇게 되고 나에게가 무슨 목적을 하고 간접 목적어 선물을 직접 목적어이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누가 나는 뭐했다. 그렇죠. 나는 무엇을 선물을 뭐 했다? 누구에 의해서 붙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그녀에 의해 뭐 했다? 받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나는 그녀에 의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되고 또 뭐도 될까? 이번엔 누구 입장에서? 선물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누가 선물이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 의해 그녀에 의해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이것도 되는 거고 선물이 나에게 그녀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사형식은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따로 배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한번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능동태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시제가 과거인 것 같죠? 그녀가 주었습니다. She gave whom? Me. To me 쓰고 싶어? 그럼 to me는 뒤로 가야죠. 사형식에 3형식 전환이 된 건. She gave me a present gift. 이게 사형식 문장의 능동태 작문이죠. She gave me a present. 그러면 이번엔 내 입장에서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됐습니까? 그럼 내가 받았다가 뭐겠어? I was given. I took 하고 같은 뜻이야. I took. I was given. 이게 난 받았단 말이야. I was given.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what하고 행위자가 남았는데, 행위자하고 what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what이 중요하죠. I was given what. 난 받았다. what. 뭐 받았는데? I was given a present. 누구에 의해? by her. 첫 번째 수고. I was given. I was given. 내가 받았다. I was given a present. 나 선물 받았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물이 주어졌다 이것도 되죠? 그렇죠? 선물이 주어졌다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물이 어 프레젠트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was given. A present was given.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나에게니까 to me. 반만 맞았어. 이 to를 빼면 안 된단 말입니다. A present was given to me. 관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는 그대로 유지해서 누구에 의해? by her. 이 두 가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she gave me a present. 우리가 사형식 배우면서 뭐도 배웠냐면 사형식의 3형식 전환을 배운 적이 있었죠. 그쵸? 그때 기분은 부동 아 기분은 기분은 이걸 형식 전환을 she gave a present money to me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a present was given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money to me 나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I was given 내가 뭐였다? 내가 받았던 I was given a 무엇을 완성하는 건 a present by her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좀 불길하죠. 뭐 적으려고? 뭐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보십시오. She gave me a present를 수동태로 바꾸면 I was given 그냥 받았어 뭐 받았는데? A present 누구에 의해? By her A present was given 선물이 주어졌어 누구한테? To me 나한테 By her 이런 형태들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실까요? 네, 그녀가 나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그쵸? 그녀가 사줬어요. She bought whom? Me. What? A present. She bought me a present.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첫 번째 I was bought. What? Oh, present. I 하면 큰일 나죠. 이 문장 큰일 나죠. 어? For a present다. 아닙니다. I was bought 한번 해석해볼까? I was bought 뭔 뜻이야? 아,
봤었어. 나는 뭐 당했다? 난 구입되었다. 말이 돼? 어? 인신매매 보이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되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형식 동사라고 해서 다 이걸 보고 무슨 목적으로 했더라? 갖는 목적으로 했죠.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문장에서 사형식, 사형식, 말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말로 일단 말은 해놓게 정리해야 되니까. 사형 수요 동사에서 관전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아까 전에 give 같은 경우에 I was given이 뭐였어? I was given. 내가 받았다는 거야. 되는데, I was given 받았어. 이건 된다고. give 동사는 me를 주어로 해서 I was given a present by her도 되고 a present was given to me by her도 둘 다 된단 말이야. give도 근데 by 동사는 관전 목적어를 주어로 해버리니까 몽투시 돼버렸어. 난 팔렸다. 그쵸? 난 팔렸대. 갑자기 무슨 문장? 누가 쓰는 문장? 인신매매범들이 쓰는 문장. 이거는 된다. 그래서 수요 동사의 수동태에서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내가 팔렸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만 그럼 뭐는 되겠다? 선물이 구입될 수는 있습니까? 선물이 구입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물이 구입되었다 이건 되는 거예요. 선물이 a present가 과거에 구입되었습니다. was bought.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그렇죠. 누구를 위해 그렇죠. 이때는 이제 품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언제 배운 거다? 중학교 1학년 때 뭐 사형식에 사명식이랑 전화할 때 쓴 거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by her. 요 수동태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선물은 구입될 수 있죠. 나는 구입될 수 있죠. 안 되죠. 아, 그러면 이런 녀석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rite A, B가 뭐겠어요? 일단 write A, B가 뭐겠어요? write A, B. 그렇죠. A에게 B를 써두잖아. 써두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장 일단 치자. I wrote her a letter. I wrote her a letter. 내가 그녀에게 뭘 써줬다? 편지 써줬다. 됐습니까? 그러면 her를 주어로 해서 she was 뭐가 되겠어? she was written 이라는 일단 형태가 일단 형태만 생각합니다. she was written 이라고 해봤어. 근데 she was written 하면 뭔 뜻이 돼버려? 그녀가 쓰여졌다. 그녀가 글씨입니까? 그래서 이 her를 주어로 한 she was written 되겠다 안 되겠다? 이 경우에도 안 된단 말이야. 간접 목적. 그러니까 give 동사는 간접 목적어인 I was given, 난 받았어. 이게 되지만 I was written, 난 쓰여졌어. 안 된단 말이야. She was written.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렇다면 뭐를 주어로는 할 수 있다? 편지가 쓰여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인 뭐를 주어로 해서 a? 그렇죠. a letter.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러면 편지가 과거에 쓰여졌습니다. 뭐겠어? A letter was, 그렇죠? written. 그 다음에 뭔 밀까? 아니, 아, 뭔 헐까? 아닙니다. to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me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for 쓰고 뭘 to 쓰는지 다시 한번 복습 겸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뭐 쓴다? to 쓴다 이거. 대부분 to 쓴다. 그 다음에 for 쓰는 애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for 쓰는 게 뭐였더라? make나 그렇죠? make나 by나 오 그렇죠? get이나 cook이나 paint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cook A, B cook B for A paint A, B paint B for A 그러니까 get A, B가 뭐였더라? get A, B가 뭐였더라? A에게 B를 갖다 주다 였습니다. get A, B get B for A 그니까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잖아 그렇죠 of는 ask, ask A, B, ask B of A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틀리기 쉬운 거 중에서 뭐가 있었냐 teach가 있었어 teach A, B teach A, B는 아, 뭐 좀 이따가 그러니까 teach A, B는 teach B to A였어 A에게 B를 갖다 주다 teach B to A
send A, B도 마찬가지지. send B to A. 대부분 to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quire? 그럼 책에 inquire 나와있네? inquire의 뜻이 물어보답니다. 됐습니까? inquire. ask과 같은 뜻이에요. inquire. 조금 고급스럽게 질의하다. 뭐 질의 응답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inquire. 책에 여기 나올 내용을 제 나름대로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책에 있는 설명 한번 볼게요. 사용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여 두 가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를 시작할 때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사용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는 두 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당연히 지금 두 개를 보여주면서 다른 동사 안 하고 뭘 무슨 동사 쓰고 있습니까? give를 예를 들고 give는 둘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my mother gave me some apple juice 하고 있죠. 엄마가 나한테 뭐 사과 주스를 주셨어요. 난 받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과 주스가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과거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다가 뭡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다 I was given what? some apple juice by whom? by my mother.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세뇌시키고 있어. I was given what? 됐습니까? some apples. 그 다음 what이 온단 말이야. 난 받았어. 무엇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의 사과가 주어졌어. 사과 주스가 주어졌어. 되죠. 약간의 사과 주스가 주어졌다. Some apple juice was given. 누구에게? To me. 일단 to me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용식에 설명식 전화할때 give는 to 썼으니까 여기 to me를 써야 된다. By my m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떨 때 to를 써야 되고 어떨 때 for를 써야 되고 어떨 때 of를 써야 되는가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식 수동태를 할 때 본동사에 따라 간접 목적어 앞에 그러니까 뭐 받는 사람 앞에입니다. 사람 앞에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가 있었던 거 중인데 형사가 사용식에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to를 씁니다. give, give, sell, send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for를 쓰는 거 buy, make, get, cook, paint 이런 것도 있다. 그림 그려주려고 하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그렇지, 힘들냐, 그렇지. 요리해주려고 하는데 힘들냐, 공부는 뭐. 그래서, 일단 정성이 드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한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이하여. 그리고 그것은 ask도 하고, 둘 다 질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ask, inquire.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 쓰이는 전치사 to는 생략이 가능하다.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 괄호 쳤었죠. 그러니까 some apple juice was given me 했는 말입니다. 뭐, to me를 보면 많이 써요. 제가 제일 뭐, to를 쓰는데 근데 이 to가 없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했는데 해서 살짝 이렇게 괄호 쳐주면 되겠죠. some apple juice was given me. given to me. 그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 make by 이거를 되게 이걸 외울 것처럼 이렇게 해놔서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make, buy, write, sell, cook 같은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만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거란 말이야. 직접 목적어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some apple juice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럼 buy 동사는 직접 목적어 사물만을 주어로 한다. buy, make가 뭐하다야? 만들다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사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바이 동사를 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사람이 구입됩니까? 물건, 사물이 구입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물만을 주어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Right. 쓰다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쓰여질 수 있습니까? 지금 간접 목적어는 주어 뭐야? 간접 목적어 주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는 주어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Right. 사람이 글씨로 쓰여질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sell 뭐 하다야? 팔다죠. buy하고 똑같은 이유로 안 된단 말이야. sell 못하고. 그러니까 I was sold 하는 거야. I was sold. 나는 뭐 했다 이거는? 팔렸다. 이신 내는 것들이죠. buy하고 sell을 간접 목적어인 얘를 가지고 주어로 만든 거야. 이신 내는 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cook. 어우 끔찍하죠. I was cook. 큰일 날리는 거야. 얘는
얘를 간접 목적어 구어로 만들면 뭐돼 이거는 아까 인신매매가 오더래도 식인종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식인종 문장 만들지 마시고 인신매매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을 창조할 수 있어 없어? 메이크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도 아닙니다. 신도 아니고 인신매매도 아니고 사람을 글씨로 사람을 종이 위에 쓰지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요리하지도 마세요. 뭐 좀 써? 소리 하려고. 그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예문 보면요. The camera was given to her by me. The camera was given. The camera was given. 카메라가 줬어요. 주어졌어요. 주어진 거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누구에게? By me. 예,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자. 줬다. 라는 문장을 바꿔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 사람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죠. 내가 언제 준 거예요? was given이니까 내가 언제 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준 거죠. 그럼 내가 과거에 줬다. I gave. 받은 사람 누구야? her. 준 물체는 뭐야? the camera. I gave her the camera를 수동태로 바꾼 게 the camera was given to her by me도 되고 그 다음에 그녀가 받았습니다도 된단 말이에요. 그녀가 받았습니다는 뭐겠어요? She was given what? The camera. 누구에게? By me. 나 이 두 가지가 give 동사는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show도 있으면 show. show도 한번 생각해볼까? show가 뭐 하다도? 뭐 보여준다도? 그러면 show A, B에서 I was shown. 될까? I was shown. 됩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해요. 자꾸 많이 보면서 반복해서 봐야 될 것도 있고요. 그다음 bicycle was bought. 누가 뭐 당했다? 자전거가 구입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사람 넣지 말란 말이죠, 이거는. 아, bicycle was bought. 누구를 위해서? 이번에는 by 동사니까 for me, for me, by my father. 그러면 산 사람은 누구야? 그렇죠. 그러면 능동태. 아버지가 언제 사줬어? 시제가 뭐였어? 과거죠. 그럼 아버지가 과거에 샀습니다. My father bought.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A bicycle. 그럼 뭐 My father bought a bicycle for me. 했대고요. 그러면 A question was asked of her by them이네요. A question was asked of her by them. 오케이. 뭐가 뭐 되어졌답니까?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뭔 소린지는 알겠죠? 그니까, 누구에게, of her. 질문 받은 사람 누구? 그녀. 누구에 의해? by them. 그들에 의해. 그러면, 물었다. 라는 능동태로 바꿀 수 있겠죠? 누가 물었어요? 물어본 사람은 누구야? her야, them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물어봤어요? 과거에 물어봤으니까, 그들이 과거에 물어봤다. they asked. 뭐부터 할까? 부터 할게요. They asked her a question. 하든지 they asked a question of her. 뭔가 옛날 생각 나시죠? 나시죠? 사형식 사명식이었던 거. 그걸 이제 이거 왜 하나 했더니 여기서 또 써먹는 거죠. 그때 했던 거. 전수사 못 써야 됐지. 하는 거 여기 옛날에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민칸에 전수사를 써라 했습니다. 뭐 모르겠는 단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뉴 잡 알 거고 그 다음에 Daniel 남자 이름이죠. 그 다음에 보스는 뭐 사장이나 상관을 보스라는 건 아실 거고요. The new car was bought more by her aunt. 그 다음에 Dad made us some sandwiches. 그 다음에 Mom bought me a new computer. She cooked her son the steak. 자 B 보면 지금 여정식 동사인데 사형식 동사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 몇 개인데? 두 개인데 그러면 수동태 몇 개 될 수 있다? 두 개 될 수 있는데 왜 칸이 하나지? 그렇죠? 인신매매범 신이 아니죠? 그렇죠? 인신매매범 되지 마시고요. 뭐 되지 말아야 돼요? 식인종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칸이 하나인 거죠 이번. 여기도 시 두 가지 동사 두 가지 이번엔 두 가지를 하라 그랬네요. 동사는 뭐가 보입니까? told 하고 asked가 보이죠. 얘들은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하단 말이죠. 나는 질문 받았다.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이거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ell이 뭐하다야 tell? 말하다죠. 그럼 be told는 뭔 뜻일까? 아까 민규는 살짝 새치기 했는데 be told가 뭔 뜻일 것 같아? be told. tell이 말하다죠. be told는 뭐하다? 뭐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듣다가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be told가 뭐하다? 듣다가 뭔 거고 말하는 걸 입장 바뀌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들어 듣는다가 뭔 거니까 be told는 듣다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그다음 그래서 우리는 미스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뭘 쓰면 안 되겠어? We learn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왜? We learn 하면 능동태잖아.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수동태. 그럼 배운다를 learn 안 쓰고 뭐 하면 배운다가 될까? 배우는 건 입장과 뭐 하는 행동을 입장 바뀐 어떤 시 하는 거죠? 배우는 건 단순 그쵸? 그럼 여기 배운다는 뭘 써서 표현하란 말이야 이거? teach를 써서 이 문장을 나 learn을 쓰라는 게 아니고 teach를 써서 이 문장을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제는 뭡니까? 현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밥을 나의 형이 나한테 만들어 놓았다. 김밥이 이걸 영어스럽게 여기 써 있는 거 영어스럽게 하면 김밥이 뭐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누구에게? 나에게. 만든 행위자는 누구? 나의 형에 의해. 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34. 여러분들, 그렇죠. 재영이하고 민규 덕분에 충분히 쉬었으니까 계속 수업해 되겠습니까? 이번엔 니가 해. 이번엔 니 차례잖아. 뭐 하나 해봐. 뭐, 너는 뭐 할 거 없어. 재영이는 막, 이러고 있고 수업하네. 아, 생각을 정리하는 거야. 민규는 고개 쳐갖고. 나는 뭐 할래? 뭐 할 거 없어? 갑자기 책상 위에서 막 꼬수꼬수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책상이 자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 뭐 하나 난 너도 발견. 아 이번엔 내 차례? 내가 뭐 하나 할까? 아,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PC방을 간다든지 그치? 저가 저 귀가 귀에 시룩시룩거리고 귀가 막 시룩시룩거리고 야 어느 정도 피방 가냐? 어? 근데 뭐 피방 가? 근데 좀 끊을 게 안 됐어? 뭐? 왜요? 뭐가요? 재밌는 게 없어요. 요즘은 피방 가면 뭐 하냐? 아직도 롤 하냐? 미안. 갑자기 돌도끼 듣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그럼 요새 뭐 하는 거야? 오버워치도 굉장히 많잖아. 그래도 하는 분들이잖아? 재영이 오버워치야. 넌 뭐? 오버워치야. 오버워치. 옥지 한반 어때? 롤은 아니지. 재영이 신경 좋아. 야 니네 학교는 왜 제때 계약하고 얘네 학교는 왜 미뤄? 저희 형이랑 전무 오실 뭐 무용 아 그거 파우쳤어. 안 가도 됩니까? 나 오영식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맥게이언. 오! 그렇지! 맥게이언던. 브라보. 또? 어? 네, 맞아. 뭐 얘기해봐. Let A do. Let A do. 그렇지. 그것도 오형식이야. Let it go. 그것도 오형식이야. 그 다음에, 그럼 Let it go가 오형식이면 모두 오형식이겠어.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도 오형식이야. 맞습니까? 그쵸? 오형식이 뭔지부터 일단 다시 우리가 뭐 오형식이란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두 개 들어있는 거라 했죠. 한 문장 속에 두 문장이 될 수 있는 문장을 보고 오형식이라 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make a 어떤 하면 I made her happy. 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make a 어떤이 들어있는 문장 I made her happy, so, 시제가 가니까 she
was happy. 이런 걸 보고 모형식 문장이라 해야죠.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 그러니까 얘를 문법적으로 하면 얘가 목적어고 목적의 보호인데 목적어와 목적의 보호를 주어와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오형식 문장이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거면 그 다음에 뭐 My parents 할까? My parents let me play mobile games. 뭐 이런 게 있다. My parents let me play. 나의 부모님께서 뭐 하십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누가 뭐 하도록 내가 폰 게임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 So I play mobile games. 그래서 나는 모바일 게임을 한다. 또 오형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let A 누가 되면 my parents want me to play more. 나의 부모님께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더 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I play more. 이번엔 뭐도 오형식이다. want A, to도 오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런 동사 let me play 모바일 게임을 할 때 let을 보고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그러면 사역동사 나왔으면 그것도 해야지. My parents saw me sleep all day. 무슨 동사? 지각동사죠. 나의 부모님이 내가 하루 종일 자는 것을 지켜보신다. 그래서 나는 뭐한다? I slept all day. 난 결국 뭐했다? 하루 종일 잤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오형식이죠. 그렇죠? 또 다른 문장에 숨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오형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빠트리는데 We call him Spider-Man.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부른다? Spider-Man이라고 부른다. So, he is Spider-Man. 자, 이번에는 뭐, 뭔구죠? call AB죠. Call AB. Call AB는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다.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오형식 문장에 모두 답니다. 됐습니다. 오형식 문장들. 그럼 얘들에 대한 게 일단 오형식이 뭔지 한번 다시 얘기했고요. 그러면 뭐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목적어 보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명사가 목적어 보호되는 경우가 뭐였냐면 콜 AB가 명사가 목적어 보호되는 경우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어 보호되는 경우는 make A 어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어 보호가 되는 경우는 뭐 want A to do. 그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대요. 자,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목적어 보호가 명사, 형용사 또는 투부정사인 경우 그 앞에 목적어인 대명사를 주어 벌써 체한다. 목적어 보호가 뭔 소리 하는 걸까? 그러니까 예문을 보고 나서 이 설명을 보는 게 낫겠어요. 예문 We called her Aunt Jenny. 우리는 그녀를 뭐 제니 이모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인거죠. 자 목적어 보호가 명사의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불렸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누가 불렸다? 그녀가 불렸다 하는거죠. 그녀가 불렸다? She was called What? And Jenny.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By us. 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니네요. 좀 되돌아가서 명사의 경우에 그 앞에 목적어인 대명사를 주어로 하고 여기에 있는 her를 주어로 한다 이 말이네요. her를 주어로 하고 동사는 be plus pp 불렸다 하되 목적의 보호는 형태 그대로 여기 형태 aunt Jenny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온다. 뭐 돌림도 아니고 숫자도 많아요. 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의미로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녀를 aunt Jenny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녀가 뭐 되어졌다? 불렸다. She was called. What? What에 대한 대답,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이죠. 그쵸? 그니까, what에 대한 대답 집어넣고, 행위자 누구? By us. 너무 되는. 알겠습니까? 뭐, 알겠다기 보다는 익숙하게 할 문제인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보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녀가 불렸다. What? 뭐라고 불렸는데? On the Jenny by us. 그 다음에 이번에 ask A to do가 나오네. Ask A to do. Ask, 이때 ask는 뭐 질문하다가 아니고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라는 거겠죠. They ask you to explain this. 그들이 너에게 이것을 설명하라고 요청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뭐 받았다? 그렇죠. 시제가 과거니까 너가 과거에 요청받았다면 뭐겠어요? You were asked. 너가 요청받았다. 무엇을 to explain this, 하? 무엇을.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what에 대한 대답. 여기 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 and Jane이라는 명사고.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 용법. 이거 설명하. 는 것을 너는 요청받았다. By them. 그 다음에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2형식 문장이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be 플러스 어떤이죠? 이거 be 플러스 어떤. 그쵸? You were happy 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You were happy. She was cold though. She was happy 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 그쵸? You are happy. She is happy. 전부 다 무슨 문장이었더라? 2형식 문장에서 보호가 되는 거. 그 얘기 한 번도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는, 그 토끼는 그들에 의해 돌리라고 이름 지어졌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name이라는 동사를 쓸 거라는데요. name이 물론 명사로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name AB, call AB. 똑같습니다. call AB가 A를 B라고 부르다면, name AB는 뭐겠어? A를 B라고 이름 짓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는 뭐다? B다. 하고 똑같은 거죠. Name AB는 A에게 B라고 이름 붙인다. 그러니까 A는 B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A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 그 토끼가 이름을 지었어요. 토끼는 이름을 지어짐을 당했어요. 그렇죠. 시제는 뭐 했어요? 과거죠. 아? 그 다음에 2번. 그는 의사에게서 she라는 충고를 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advise가 뭐인데 advise는 충고받다예요? 충고하다예요? 그러면 he가 충고를 한 거예요? 충고를 당한 거예요? 충고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 advise를 썼을 때 능동태는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를 하다라는 능동태였을 때는 뭐 했어요? A에게 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였죠. advise A to do. 이걸 수동태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충고를 하는 거야? 그가 충고를 받는 거야? 그렇죠. 시제는 뭐겠어? 과거겠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그냥 저 답만 쓰고 치우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알겠습니까? 이 과에서 그것만 되면 그럴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made me happy easily. 자, He made me happy easily 라고 있네요. 일단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Make A, 어떤, 이라는 5형식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we told Bob to exercise. 이번에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거. 그쵸? tell A to do. 그 다음에, they called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Okay. They called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뭔 얘기하는 거냐? 페트롤 스테이션이 뭘까요? 페트롤 스테이션이 뭐 같아요? 가스 스테이션하고 같단 말이죠. 그쵸? 이거 둘 다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 주유소라고 합니다. 근데 가스 스테이션은 아메리칸 잉글리시야? 잉글리시 잉글리시야? They call a petrol station or gas station in America면 얘는 당연히 아메리칸 잉글리시. 그럼 petrol station은 무슨 English겠어? English English란 말이죠. 그쵸? Elevator에 English English가 뭐였더라? Lift였죠. 그럼 아시죠? 그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유소를 주유소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해석하면 되겠죠. 그니까? 우리한테는 다 주유소니까. 그니까? 근데 영국 애들은 petrol station이라고, 미국 애들은 gas station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C는 풀 때 능동태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는 아니고요. B는 뭐 그냥 하시면 아 B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C는 이걸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건데 수동태 만든 다음에 능동태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be told 뭐냐? be told be told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거는 그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번은 가보면 능동태일 때 어떤 구조냐면 능동태일 때 구조는 뭐 keep A 어떤이고 keep A 어떤을 수동태로 keep A 어떤의 뜻은 A를 B인 상태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해서 그걸 수동태로 바꾸란 얘기죠. 그 다음에 is도 뭐이고 was found도 뭐이고 to use by man 자 be found가 뭐 뜻일까? be found 발견되다는 거죠. find가 발견하다. 그 다음에 for their health to drink are otherwise lots of water. 예. 그래서 4번은 능동태 바꾸라고 해놓고 내가 끝에 C의 4번은 내가 뭘 써놨어? why the doctor를 써놨죠? 왜? 뭐 하려면? 능동태 전환하려면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4번 문장은 행위자가 없죠. 그래서 놀랐으면 좋겠죠. 안 해올 수 있었는데 그치? 선생님 이거는 행위자가 없어서 안 해왔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그쵸?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by the club members가 보이죠. 이거는 그냥은 뭐로 선출됐다? 뭐로써? 그냥 정말 유효였어. 뭐 되어졌다? 선출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클럽 멤버들에 의해서 누구를 바꾸고 그러니까 elect가 뭐였는데 elect elect가 뭐하다? 선출하다 됐습니다. 그러면 elect 가지고 능동태는 뭐냐? 능동태 구조 elect AB야. elect AB 능동태일 때 elect AB라고 그러면 elect AB가 뭐겠어? A를 B로 선출하다. A, B, 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Elect A, B, A를 B로 선출하다. 그게 능동태예요. 그걸 수동태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그 의사에게서 운동하라는 충고를 들었다를 advise를 쓰세요. 그러면 이건 능동태일 때 구조는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구조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능동태일 때 구조는 뭐예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advise A to do 였는데 그걸 수동태로 바꾸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형식 문장의 수동태 동사 원형 목적격 수동태예요. 여기서는 뭔 얘기할 거냐?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수어 보이죠? 예문 보니까 수어도 보이고 메이드도 보입니다. 그치? 맞습니까? 자 여기에 아니야 다를까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기각동사 자각동사 같지? 자 그러니까 뭐 할 거냐 지금 아까 전에 A가 B A에게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는 want A to do 였죠? 맞습니까? 나는 우리 딸내미가 풍금자가 되는 것을 원해. 그렇죠. 그래서 풍금자가 되라고 시켰어. 그렇죠? 그 시킨다고 뭡니까? 그렇진 않죠. 자,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want A to do죠. 근데 A에게 뭐뭐 하,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면 뭐였더라? make A do였죠. 맞습니까? 그 make A do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동사 원형 목적격으로 그렇죠?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CA do, make A do 이거에 대한 얘기죠. CA do가 수동태로 바뀌면 뭘까? make A do가 수동태로 바뀌면 뭘까? 자, 이 부분 설명하기 전에 make가 뭐 하는데 만들다 말고 시키다일 때입니다. 뭐 어쨌든 똑같죠 뭐. 그래서 make의 3단계는 뭐다? make, made, made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맨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지?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선생님이 맨날 지겹게 잘하네요.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무슨 시가 아니다? 하다 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다 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녀석은 뭐다?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make가 시키다라는 뜻일 때 얘는 뭐가 될 수 있지만 사역 동사이지만 얘는 사역 동사가 아니지. 더 이상 뭐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make a do, see a do라는 이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make는 사역 동사고 see는 무슨 동사기 때문에 지각 동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 동사가 아니라고. 그렇죠?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각동사 see, watch, hear, not 사역동사 make, have, let 있죠. make만 썼는데 make, have, let, help도 있고 준사역동사 할 땐 얘들은 능동태일 때는 뭘 썼지만 동사 원형은 썼지만 수동태일 때는 당연히 뭘 써야 되겠다? do가 아닌 뭘 써야 된다? to do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능동태 문장이 먼저 보니까 we saw her cross the street. we saw 누가 뭐 했다? 우리가 보았다. 누가 뭐가 그녀가 길을 건너가 보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목격되어진 거죠 이번에. 그렇죠? 목격된 당한 사람은 누구야? 그녀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언제 목격당해서 so가 동사의 무슨 형이야? 과거형이니까 그녀가 목격되어졌습니다. She was a sin. 그렇죠? 그녀가 목격당했다. 길 건너는 것 해야 되겠죠. 길 건너 she 아니고 길 건너는 것. 얘가 더 이상 뭐가 아니야? 그렇죠? 뭐가 아니야? 지각 동사가 아니죠. 동사가 아니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된다? to 부정사 길 건너는 것 to cross the street. 없던 to가 왜 나타나냐? 얘가 더 이상 지각 동사가 아니니까 그녀는 목격되어졌습니다. 길 건너는 것을 누구에 의해? by us. 그녀는 우리에 의해서 길 건너는 것이 목격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 능동태 my father made me clean my room. 졸자등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내 방에 훅 들어와서 뭐라 할까? 민규 방에 훅 들어와서 야! 방 꼬라지 뭐야? 막 조소해!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시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언제 과거니까 내가 과거에 지시받았다. I was made. 뭐가 는 것을? To clean my room 하? 는 것을. 내 방 청소 하? 누구에게? My father. 됐습니까? 여기에 초가 왜 나와야 돼? 더 이상 얘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청소 하? 는 것. 길 건너? 는 것. 것이 와야 된다. 동사의 명사였어요. 지각 동사의 목적격 부호가 현재 분사의 경우 수동태는 PPP 현재 분사로 씁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자, 지각 동사의 목적격 부호가 현재 분사인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 그래서 I made her go there. I made her going there. I made her to go there. I saw her go there. I saw her going there. I saw her to go there. 그것들 이따 칩시다. 자, I made her go there가 뭔 소리예요? I made her go there. 그렇죠. 나는 그녀에게 거기 가라고 시켰다. I made her go in there.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된다 얘기했죠. 왜 안 되냐? 나는 거기에 가는 중인 그녀를 시켰다. 가는 중인데 시킬 필요 없죠. 가는 중인데 왜 시켜? 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I made her to go there.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I saw her go there. 나는 그녀가 거기가 보았다. 되죠? 그쵸? I saw her going there. 나는 거기에 가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가고 있는 그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 많이 틀리는 내용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동명사라고 한다. 왜?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자연스럽죠. 하지만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동명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닌 거다. 현재 점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죠. 중학교 때 중학생들은 여기까지인가 보지. 다 끝났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러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현재 분사인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얘를 수동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문장을 좀 지우고요.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다고 그랬었냐 하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냐? 이게 생략됐다. 아니, 난 그대로 왔어. 이 후를 보고 뭐라 그러죠?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뭐? 비동사라고 할 수 있다, 분양할 수 있다. 얘가 무슨 지역을 하니까? 거기 가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럼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누가 목격당했습니까? 그녀가 목격당했죠.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목격당했습니다. She was seen. 뭐 하는 중인? 그렇죠. She was seen going there.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She was seen going there. 누구에 의해? By me. 이거를 거기에 뭐 말로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she 여기에 다 써보면 she was seen going there 이걸로 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 saw Noah jog in the park. Noah는 뭐 어떤 남자 이름입니다. And Noah는 아니고 and watched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 The photo made me think of my school days. School days는 어떻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울까? 학창 시절이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School days, 학창 시절. Computers help us do a lot of things easily. Then she was heard talk behind someone's back. Talk behind someone's back이 뭘까? Talk. 그렇죠? 뒷담가다. Talk behind someone's back. 뒷담화하다. 계속 봐라. 다음에 I was mad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y mom. Look after 반갑죠? 응? Look forward to 그거 녀석아. Look after 뭐였더라? 뒤를 봐주는 거죠. 뒤를 봐주면 뭐 해주는 거야? 돌봐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생각나는 거 뭐 있잖아. Care for, take care of. 그러니까 다음에 something was felt touch my touch me on the shoulder. shoulder가 어딘지는 알죠? 그럼 C는 능동태로도 바꾸래요.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신선한 공기는 우리를 굉장히 불리는 기분이고, 동물들이 먹는 모습은 우리에게 목적되어 그 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도로 건너다가 뭐죠? 도로 건너다? Cross the street. Across는 전치사인 거 알죠? Across면 cross가 동사죠. Cross the street. 그 다음에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발휘시켰다. 지도를 가지고 오다가 뭐죠? Get the map 하면 되겠죠? Get the map. 그렇죠? 지도 가져오다 Get the map.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풀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긴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수업이 8월 22일. 자, 포커스 30을 문제풀이 다 했죠? 포커스 30 문제풀이를 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워크북 30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죠? 아, 예, 그렇군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수동태는 2학기 때 하이라이트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님? 그러시든지.